자, K씨의 대안주 두 가지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탄화규소, SiC 전력반도체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 분은 EST, 한 분은 RFHIC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드릴게요. 자, 두 분 공통적으로 역시 전력반도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번엔 김민수 대표님의 EST부터 좀 볼까요? 네, 이 회사는 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스니까요? 네. 예스티. 네. 네. 그래서 이쪽에 원래 회사는 반도체 장비나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같은 장비 쪽에 주력을 했던 회사고 근데 열 관련된 처리 쪽에서 강점이 있었던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또 디스플레이 쪽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OLED 관련주 쪽으로도 묶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 본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삼성 쪽에서 뭐 투자가 재개되고 확인되게 되면은 또 기대감은 높을 수는 있겠는데 저희가 포인트를 맞추는 거는 그쪽이 아니라 자회사 같고요. 자회사의 그 ES파워 테크닉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국내 유일의 그 SiC 관련된 전력 반도체 설계를 하고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 초면은 증설을 완료해서 이쪽에 대해서 연간 300억대를 보여줬던 부분들이 2배 이상 늘면서 600억까지 관련된 쪽의 매출을 끌어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최근에 실적이 부진한 거는 이런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금 이 회사가 SK와 연관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전력반도체 쪽에서 두 축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팀장님 가져오셨던 그 RFHIC와 관련된 쪽과 그리고 또 지금 SK 쪽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SK에서 26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SK 실트론 중심으로 SK그룹의 밸류체인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재평가를 받아야 될 느낌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죠. 그런 쪽에서 아마 실적 동향은 3분기도 아직 큰 변화는 없겠지만은 네. 4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내년에 실적 같은 경우는 확장세가 기대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매출이 한 980억대 내년 같은 경우는 이어지면서 30% 이상 증가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매출이 늘어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는 일단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네. 이런 쪽에서 변화를 기대한다고 하게 되면 꼭 챙겨봐야 될 전력 반도체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전력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EST 여기에다 SK 쪽과 요즘도 좀 이제 엮이고 있다라는 모멘텀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다음은 우리 윤여민 팀장님의 RFHIC입니다. 예,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이라든지 이제 방산용 질화갈륨이죠. 그렇죠.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얘가 나오고 있는 게 전력 반도체 쪽이랑 뭐 조인 벤처를 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웨이퍼 제조회사랑 이제 조인 벤처를 하겠다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구체적인 어떤 뭐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규모에 대해서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좀 이제 이번 달이죠. 이제 다음 달까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완료는 내년까지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질화갈륨의 좀 특성을 좀 봤을 때 아무래도 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기차 충전 쪽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업이 좀 본격화 된다면 2025년까지 뭐 최대한 700억 정도 규모의 좀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하나의 모멘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만 좀 살짝 아쉬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인 것은 뭐냐면 이제 질화갈륨 이제 트랜지스터라든지 증폭기가 이제 3분기보다 4분기에 좀 더 공급이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관련돼서는 좀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좀 더 메인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4분기라든지 내년에 좀 실적에 좀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좀 이제 주가를 보게 된다면. 주가 같은 경우 4월 29일 날 좀 유증 공시 이후에 좀 많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실적이 상당히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아무래도 전력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좀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통신 장비 쪽이랑 살짝 좀 엮이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좀 상당히 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앞서 좀 말씀드렸던 이제 전력 반도체 이제 조인 벤처
관련돼서 뭐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좀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래도 반등의 모멘텀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주가 추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RFHIC 아무래도 뭐 통신 쪽으로 최근에 전체적으로는 좀 좋지 않으니까 주가가 좀 흘러내려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전력 반도체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되고 이것이 또 전력 반도체 쪽에 모멘텀을 많이 받게 되면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이 좀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두 분이 이렇게 하나씩 전력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윤여민 팀장님께 바로 가격 전략을 좀 들어볼게요. RFHIC 좀 가격은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긴 하네요. 예,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현재도 좀 매수가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주가의 좀 진동폭이 좀 크다 보니까 손절가는 좀 짧게 좀 28,500원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RFHIC의 가격 전략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김민수 대표님이 주신 예스티입니다. 예스티는 가격 어떻게 좀 잡아야 될까요? 네,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일봉상으로는 중요한 가격대에서 이제 반전이 처음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쪽에서 변화를 기대하고 되면은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제 막 오랜 횡보 기간 뒤에 움직이는 변화를 체크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쪽에서 매수가는 한 13,000원대 정도 쪽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 저항은 15,000원대, 2차로는 한 17,000원대 정도까지 벌려 있는 상황 쪽에서 특히 KC 같은 경우가 부각받으면서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상승을 더 같이 연동해서 바라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1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T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KC뿐만 아니라 ST와 RFHIC까지 이제 또 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주식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에 대한 설명 오늘 좀 해드렸는데 연관된 종목들 잘 살펴보시고요. 이 셋 중에 또 하나 잘 고르셔서 수익 잘 보실 수 있도록 옳은 선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제 우리 시장이 좀 뭐 코스피는 하락을 했지만 또 코스닥은 또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고 있고 뉴욕 시장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세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시장은 3020선이 단기적으로는 저항입니다. 네. 이런 쪽에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로 끌어왔다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추세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선 외국인들 현물 매수가 이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확인돼야 단기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약간 뭐 박스권 좀 지루한 모습들 쪽에서 종목 중심의 움직임이 빠를 것이다. 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3020선, 코스피가 3020선 정도를 지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고요. 자, 윤여민 팀장님은요. 오늘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좀 약간 박스권 장세를 좀 이미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넓게 뭐 2900에서 3100선,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1010에서 이제 930선 정도 이제 박스권을 좀 그려놓고, 좀 오히려 좀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뭐 1000선을 넘어가면 좀 제2의 좀 기술적 돌파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좀 메이저 수급들이 사실은 조금 수급 공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일단은 뭐 환율을 통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을 좀 체크를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의 좀 수급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이제 어떤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박스권 양세가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좀 라인을 그려놓고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에 좀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안에서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짧은 또 종목들을 잘 찾아보는 전략 두 분이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또 시장 전략까지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